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루인입니다. 이번 영상은 혼돈을 이용하는 영상입니다. 할당 이후에 신캐의 구체덱에 대한 연구를 좀 했는데 결국 무한사이클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원 영상이 너무 길어서 주요 전투 장면만 편집했습니다. 혼돈 속에서도 빛이 있으리.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로 나올 거예요. 안 나왔네. 그럴 수 있지. 아, 걷어내기 잘못 쓴 건가 방금? 아이씨. 실수가 많다 근데 이거 하는데. 아, 이건 이제 쓰자. 연마크님 반갑습니다. 현경이 나갔네. 근데 만화가 막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스핀을 돌리는 거지 만화가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. 걷어내기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용을 지워주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얘가 평결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. 근데 약간 혼돈에 그걸 하고 있어. 뭐야 이거? 야, 똑같구나 생각해보니까. 드로우 개수가 4개로 똑같구나 동일하구나 지금. 그러면 계속 밀어 넣어야 되긴 하겠네. 일단 근데 8개니까 한 개를 쓰고 돌려야 돼. 뭘 쓰지? 이거 쓰지. 이거 넣고 얘는 언제 맞을까요? 혼돈으로 밀어넣기 전에 화해즉하고 이중시전으로 아 채우고 에너자이저를 지금 태워놓을까요? 한 개 더 쓸 수 있거든요? 한 개 뭐 쓰지? 한 번 쓰고 환경이 들어왔네요? 지금 딴 게 아니라 제가 찾으려는 게 뭐냐면 만화 채우는 구슬을 찾고 있거든요? 한 개도 안 나오네? 재활용 아 플라즘 언제 나오니? 거기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
재활용? 아 이중 시전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기를 어디까지 줄이면 되지? 전기기장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재구성을 지워야겠구나. 아 플라즈마가 안 나온다고? 써야 되네. 재활용을 재활용 태워주고. 아 이게 생각보다 턴을 적게 쓰는구나 이 캐릭이. 와. 플라즈마가 필요하구나 지금. 플라즈마가 아 잘못 썼다 씨. 걔 너무 피곤하긴 하네요. 혼돈이 대박을 치면은 플라즈마가 두 개가 생기는 거고. 잡았다. 이걸 무한 사이클을 돌리네 이게. 아 얘네 좀 힘들겠다. 에너지 너무 혼돈 먼저 밀어넣읍시다. 수비 하나 태워놓고 재활용 하나 더 있으니까 흠결 걷어내기. 지금 끝까지 다 뽑아도 드로우 카드가 이제 없지 않나? 뽑아올 수 있지? 그리고 이제부터가 문제네요. 야하 이러면 또 힘들지. 재활용이 두 장이라 다행이지. 이게 재활용이 두 장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걷어내기부터 쓰고. 걷어내기 안에 들어있죠. 그럼 걷어내기 먼저 뽑아내고. 재활용 하나 태워주고. 아래쪽 이중시전 있으니까 이중시전을 가져와서 쓰고요. 혼돈 밀어넣고 걷어내기. 좀 더 밀어넣고 지금 평균 써야 될 것 같아. 아 잠깐만 나 화상 안 뺐나? 아 왜 이래 왜 실수래 그럼. 번에 먼저 씁시다.
고랑이 완전 가져오고 전작이장 초강물 걷어내기로 상태도 맞는 것 같아. 차지 태우고 지금은 밀어 넣어갖고 차 플라즈마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10이나 걸어놨으니까 걷어내기 넣었고요. 빼고 이중 시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그럼 빼고 걸어내기. 사람 피 말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자꾸 사람 피 말리게 하네. 빨리 밀어갖고 아 플라즈마 나왔다. 와 엘리트 한번 왔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. 끝났죠. 이거 어떻게 재구상부터 써야겠는데? 재활용 있지만 이것도 갈고 내가 저것보다도 쓸모없는 카드들을 갈면 좋을 것 같아. 세 나중에 진짜 강화된 몸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써놓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. 에너자이저는 쓸 필요가 없네. 재활용 걸어내기 먼저 쓸게요. 지금 재활용 또 들어오면 또 안 좋으니까 8 잘 계산해야 돼요. 9 아 이거 어떻게 쓸까. 10 11 부채를 늘려야 될까 지금? 차라리 하나 더 지우는 게 깔끔해지겠다. 11 전기기장을 재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. 손돈부터 써보고 이거는 제 생각 커패시티에 쓰고요. 전기기장을 쓴 다음에 방울 한 번 더 올릴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. 이렇게요. 그리고 수빈을 지워주고 11 고양이 안에 써주고요. 같은데요 이제 거의?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아 여기서 갑자기 오네. 갑자기 확 오네. 다음부터 키가 잡아봅시다. 뒤 밀어놓고 왜냐면 이게 발동이 한 번씩 다 나오고요.
그치. 아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 여기로 맞출 순 없어 위치를. 다중실험은 그냥 끝난 거 아닌가? 안 끝났어. 걷어내기를 써야 돼. 아, 끝났네요. 끝났다. 아니, 그냥 끝났네. 이거 쓰면 75딜에다 이거가 터지면서 끝나네, 그냥. 바보. 깼다. 다시는 편견을 무시하지 마라. 깼다.